안녕하세요. 픽서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루틴처럼 적용하고 사용하는 트러블슈팅을 위한 올바른 멀티미터 저항 측정 방법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회로에서 발생한 단락, 단선, 코일 소손, 접촉 불량 등의 고장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회로나 부품의 저항을 측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저항을 올바르게 측정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여섯 가지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Fixer L 채널. 첫 번째, 기계 전원을 차단합니다. 멀티미터는 내부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미세한 전류를 대상 물체에 흘려 저항을 측정합니다. 회로에 외부 전류가 흐르고 있다면 정확한 저항값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저항을 측정하려고 하면 멀티미터는 잘못된 값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멀티미터가 손상될 위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원을 차단했다 하더라도 회로 내 캐퍼시터에 잔류 전하가 남아 있다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캐퍼시터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방전 도구를 사용해 안전하게 방전시킨 후 측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멀티미터를 저항 측정 모드로 설정하고 리드를 연결합니다. 멀티미터 다이얼을 저항 모드로 돌린 후 검정색 리드를 커먼잭에 빨간색 리드를 V 또는 5옴잭에 연결합니다. 화면과 같이 리드를 잘못 연결하면 정확한 값을 측정할 수 없고 멀티미터가 손상될 위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 리드 상태를 확인합니다. 테스트 리드를 서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멀티미터 화면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멀티미터라면 화면에 OL 또는 무한대 기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저항값이 1옴이나 1.5옴 같은 숫자로 표시된다면 테스트 리드 간의 단락이나 멀티미터의 고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멀티미터를 점검하거나 리드를 교체해야 되겠죠. 네 번째, 리드 접촉 상태를 확인하고 신뢰성을 점검합니다. 검정색 리드와 빨간색 리드를 서로 접촉한 후 멀티미터에 표시된 값을 확인합니다. 테스트 리드와 잭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리드 선과 잭 연결 부위를 살짝살짝 흔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정상이라면 리드를 접촉했을 때 멀티미터는 0옴 또는 0.01옴과 같은 낮은 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만약 값이 불안정하거나 예상치 못한 값이 나타나면 리드나 멀티미터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리드와 잭 상태를 점검하거나 멀티미터를 교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측정 대상물을 회로에서 분리합니다. 멀티미터로 저항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측정 대상물을 회로에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로에서 분리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우회 측정 경로가 발생하여 정확한 저항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번 경로를 통해 저항을 측정하려 해도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예상치 못한 2번 경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멀티미터는 대상물의 저항이 아니라 병렬 연결로 인해 생성된 합성 저항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과 같이 측정 대상물을 회로에서 완전히 분리한 후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한 테스트 리드를 대상물에 접촉할 때 접촉 품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측정 대상의 핀이나 슬롯이 협소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테스터 리드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우측 사진과 같이 백프로브 핀을 활용하면 밀폐된 커넥터나 협소한 공간의 핀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형 커넥터 핀이 저항을 측정할 때 멀티미터 테스트 리드를 직접 접촉하면
접촉 면적이 부족해 정확한 값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악어 집게와 같은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안정적인 접촉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촉률을 높임으로써 측정 오차를 줄이고 안정적인 저항값을 얻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섯 번째는 올바른 측정값 읽기입니다. 저항 측정값을 읽기 전에 측정 대상물의 저항값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물의 저항값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멀티미터의 레인지 버튼을 이용해 올바른 범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멀티미터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초기에 OL 또는 잘못된 값을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측정 대상물에 테스트 리드를 접촉했을 때 저항값이 처음에는 상승하거나 변동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고정된 값으로 안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멀티미터가 가장 적합한 측정 범위를 자동으로 결정하거나 안정적인 측정값을 얻기 위한 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측정 대상물이 코일, 콘덴서와 같은 전기적 성질을 가진 부품인 경우 초기 전류에 의해 유도 저항 또는 충전이 발생하여 저항값이 점차 안정화되는 과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값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의 값을 기준으로 고유 저항값을 읽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이 완료되었다면 멀티미터를 역순으로 꺼주면 되겠죠. 지금까지 자동화 기계 고장 진단을 위한 올바른 저항 측정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멀티미터의 올바른 저항 측정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것과 고장 발생 시 저항 측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측정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영역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트러블슈팅 지식과 전기 회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장 진단에 관한 지식을 꾸준히 학습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앞으로도 저는 보초탈 여러분의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통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